USA 팬더의 오리지널 색상보다는 멕시코 팬더나 재팬 팬더가 또는 스콰이어가 훨씬 더 이쁘게 만듭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바라 IT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은 그쪽이 더 많긴 그쪽이 더 해요. 많아. 네네네네. 그 옛날에 있었는데 왜 요새는 그 색깔 안 칠하고 다 맥펜이나 일펜이나 스콰이어로 넘길까요? 그러게요. 뭔가 디자인적인 그런 것들을 양보를 한 건지, 양보를 한 네. 건지 아니면 아니면 모르겠네요. 뭐 아니면은 그 불가능한 뭐랄까, 건지. 아니면은 그게 진짜 정말 예쁜 거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못하는 건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새 보면 디자인적으로 좀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모델들은 맥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페이즐리 모델, 그러니까 페이즐리 색상 있잖아요. 페이즐리 무늬가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 페이즐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서 레리그로 까갖고 안에 페이즐리 보이는 막 그런 것들도 있었죠. 야, 뭐 그런 하여튼 뭐 충격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페이즐리 무늬가 아니고요. 페이즐리 사람입니다. 사람. 브래드 페이즐리라는 컨츄리 쪽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좀 워낙 유명하고 잘 나가는 컨츄리 가수인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컨츄리라는 장르가 그러니까 되게 참 우리나라에도 컨츄리 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고 인데, 그리고 우리 그 예전에 문성 씨, 예, 컨트리 보이, 네, 컨트리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이제 또 나름대로 하고 있는 친구인데 컨트리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그냥 그 문화인 거죠. 미국의 그냥 시골 문화, 미국의 전통 음악, 포크 전통, 음악, 포크 네, 음악, 그냥 예, 그런 그런 음악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람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민요 같은 건데 그냥 예. 미국 민요 같은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컨츄리라는 게전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장르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장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컨츄리입니다. 컨츄리죠. 완전 그 팝스타들 빼고 나서 그 밑에는 다 컨츄리예요, 사실. 앨범 판매량이나 뭐 예, 수입이나 막 이런 것들 보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잡지 빌보드 같은 걸 보면은 그날 그 해에 잘 팔린 앨범이 쫙 핫백으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뭐 200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맨 끝에 써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except country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컨츄리를 왜냐하면 거기다가 추가를 시키면은 하지만 이거 그전 순위 세계적으로 순위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예. 뭐랄까 그 밸런스 안 붕괴가 맞아요. 생겨 예, 밸런스 뭐 붕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뭐냐? 어. 중국의 장씨랍니다. 아, 그렇군요. 한 일단 10억 명이 그걸 그거 빼고 빼야죠. 하자. 빼고 약간 그런 해야죠. 거죠. 그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뭐 가온 차트 이런 데서 네. 음반 판매량 집계할 때 휴게소 빼고 하자. 뭐 약간 이런 휴게소 느낌인 그런 거예요. 말이죠. 휴게소를 휴게소를 빼지 뺐다는 않으면 게네뭐참안 되거든요. 집계가 안 되죠. 네. 그냥 맨날 서른도가 1등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컨츄리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장르고 또 브래드 페이즐리가 그 컨츄리에서 진짜 그 컨츄리계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젊고 능력 있는 뮤지션인데 1972년생입니다. 1972년생 가수와 영화배우를 경험하고 있고요. 99년도에 데뷔를 해서 2011년도에 아카데미 오브 컨트리 뮤직 어워드 올해의 남자 가수상을 받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네, 그런 브래드 페이즐리인데 잘생겼고요, 브래드 페이즐리. 그리고 웨스턴 스타일의 그 있잖아요. 이 페도라 이렇게 예. 그 카우보이 페도라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된 거에다가 그 부츠 예, 말, 그런 거 말부츠 딱 하고 신고. 네, 베스트 입고 막 이러고 치는데 너무너무 잘 친단 말이죠. 그렇죠. 치기도 잘 치고 무대 매너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그왜 우리 그 예전에 그 이거 있잖아 이거 라인 댄스 라인 댄스 예 이거 막 기타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엄청 잘하고요. 그리고 컨트리 기타라고 해서 되게 장르적으로 그런 뭐랄까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케일적인 연주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라이트 핸드 하고 막 난리 연주력 나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컨트리 가수들 컨트리 아티스트들은 지구상에 있는 전 곡이 컨트리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맹신을 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자부심이. 캐리 온더우드가 자 컨트리 뮤직 어워드의 첫 무대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패러다이스 시티 블루죠. 건스 앤 로지스의. 그리고 뭐 나와갖고 AC/DC 노래는 다 컨트리를 불러요. You shook me all night long 막 이러고 네, 예, 막 휘둘러가지고. 네. 예. 뭐 모든 노래를 다 트로트로 부를 수 있다고 약간 예, 그런 그런 거죠. 느낌인 예. 거죠. 네. 네, 그런 브래드 페이즐리의 로드원 텔레캐스터 모델이고요. 185만 원의 가격, 그리고 전장 98.5cm, 두께 44mm, 12플랫 뒷둘레가 역시 컨트리 기타라서 그런지 이게 보면 여기도 이게 불쑥 두툼해, 솟아있는 게 보이죠. 두툼하죠. 77mm, 아, 완전 두꺼워요. 거의 무슨 뭐 깁슨의 넥감을 연상시키는 빠따넥이고요. 그리고 바디 목재 굉장히 특이합니다. 스프루스랑 파울로니아, 예, 호남목이죠. 파울로니아 그리고 스프루스.
그래서 스프루스 파울로냐 스프루스. 네, 그렇게 3점. 되어 있는데 네. 스프루스 이제 뭐 스프루스는 여러분도 워낙에 잘 알고 계시는 어쿠스틱 상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고요. 그 중간에 파울로니아가 이 뭐야? 우통입니다. 우통이야? 아. 네,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 오동나무 우통. 네, 그래서 네. 가벼운 걸로만 썼네요. 네, 가뭄비 오동나무 가뭄비에서 가우가. 가우가 목재 세트를 가우가. 가지고 있고요. 네, 메이플 이네스트 부인의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요. 아주 아주 오벌 부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네, 메이플 이게 그 통이죠? 통이죠. 통이네요. 네, 통이네요. 통입니다. 네. 네, 통이고요. 앞쪽에 이게 참 신기하게 지판에 이렇게 우글우글한 이 무늬들 있잖아요. 네. 도장 깨진 것 같은 무늬들이 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잘했네요, 렐릭을. 네, 렐릭을 굉장히 멋있게 했어요. 네, 빈티지 스타일의 머신헤드 가지고 있고요. 41.9mm 너트의 신세틱 본넛이고요. 음흠. 지판 공률은 7.2 아닙니다. 이건 9.5. 오, 네, 약간 평평하네요. 약간 완전 빈티지보다는 좀 평평한 그 90년대 브라운관. 네, 90년대 브라운관. 네. 브라운관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네, 시작할 네, 때 네. 숨어있는 직접. 숨어있는 1인치를 네. 찾아라.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라. 이거 알아들으면 진짜 아젠데.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라. 네. 옛날엔 그렇게 참 많이 숨어있었어요. 네. 네.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쑥 나와. 네.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TV가 뭐 14인치 막 이랬는데 1인치만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넥 픽업이 트위스티드 텔레 싱글 코일 픽업, 브릿지 픽업이 커스텀 브래드 프레이즐리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픽업입니다. 오. 네. 무게. 네, 멋있게 생겼네요. 컨트롤. 투톤, 원볼륨 투톤. 이것도 그러네요. 원볼륨 투톤, 원볼륨 원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이것도 그러네요. 밑에다 그림을 그리고 위가. 아, 이게 예. 지금. 네, 약간 수능 투명이, 그림처럼. 투명, 네, 예, 투명이. 그러네요. 신기합니다. 예. 요새 핏가드를 잘 만드네요, 네, 팬더가. 네, 이건 리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입니다. 아, 그렇죠. 레커겠죠. 네. 네. 무게 제가 써놨는데요. 아, 무지하게 가볍습니다. 이거 진짜 스프루스를 사용한 네. 건 비어 있는 것처럼 진짜 가벼워요. 2.09. 2.09는 너무 가벼운데 그거는 어쿠스틱 중에서도 아 그런가? 내가 그거를 약간 감이 없으신 게 아닌가? 스트랜스버그를 치고 나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스트랜스버그 그 아 스트랜드버그 그걸 치고 네.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무겁네. 아 근데 아. 가볍긴 가볍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가벼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췄네. 2.57. 어, 근데 진짜 가볍네요. 2.57이면은 그 야마하의 트랜스 어쿠스틱하고 거의 맞다, 비슷한 무게거든요. 맞다, 맞다, 맞다. 예.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걔네들 그 그레치에서 나온 펭귄 어쿠스틱, 예, 예, 팔콘 어쿠스틱 2.6이 넘었어요. 그거 되게 가볍다는 거예요, 어쿠스틱보다.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사운드는. 좋다. 되게 길 잘든 소리 나네요. 네. 길 잘든 텔레 소리. 좋다. 밸런스가 엄청 좋은 네. 소리가 나요.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앰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컨트리 밴드가 좋은 앰프랑 좋은 앰프는 다 갖고 있죠.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진짜 거기 앰프는 좋은 거 엄청 쓰죠. 메사 부기 같은 거는 거기 끼지를 못해.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뭐랄까 기타 톤 자체가 앰프 받아갖고 그대로 나오는 사운드가 많기 때문에 네, 앰프 톤 자체가 좋아야지 소리가 좋게 들리거든요. 길 잘 들었네 진짜로. 뭔가 이미 에이징이 다 된 소리가 나요. 네. 좋네요. 이 분명히 텔레 소리예요. 좋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약간 고음연 쪽에서 네. 그 텔레 고유의 소리가 나면서 중저역 때부터 약간 신라인 네. 소리가 섞여 있으면서 네. 굿굿굿굿 마샬 게인 어떨까요?
마샬하고는 좀 그러다. 좀 너무 쏘네요. 저 마샬을 톤을 좀 잡아볼까요? 베이스를 좀 넣고 트레블을 좀 줄여서 마샬. 요쪽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좋다. 야, 이거 참 특이하네요. 네. 아, 좋네요. 이거 저는 되게 뭐랄까 톤이 정말 안정감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반주 묻혀서. 이 사람이 참 둥글둥글하게 사나봐 사람이. 네, 신나는 느낌의 네. 컨트리 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 간결하네요. 깔끔하고 네. 밸런스 좋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플하면서도 힘 있는 소리. 네. 이게 어려운데. 뭐랄까 제가 사실 신라인을 그렇게 사운드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신라인 너무 이게 무거우고 두툼한 그 우리가 맨날 둔중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운드 약간 저한테 좀 부담스럽고 텔레의 기조를 워낙 잘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너무 날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딱 어떤 두 개의 그 텔레의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 보완책으로서 신라인 같은 그런 두툼한 약간의 울림까지 겸비하고 있는 진짜 딱 적당한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185만 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는 한데 뭐 디자인과 사운드 그런 조합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긴 합니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1990화 아이바네즈 렉기타 66 그거죠. 네. 66 FDFM. 네. 네. F도 두 개야? FDFM? 네, FDFM. 네. 서기찍님, 디자인이 수려하고 리버스 특성까지 예쁜 게 한 대 갖고 싶네요. 네, 소리는 살짝 할로우 같은 배음이 있고 아마 얇아서 그런 게 아닌가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한줄평 디자인과 가벼움의 미학 이렇게 주셨습니다. 서기찍님 하나 보내드릴게요. 선물. 네, 선생님 한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옷 많이 입어서 멋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청바지에 티셔츠만 걸쳐도 멋있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걸 그렇게 들려요. 청바지에 티셔츠만 걸쳐도 멋있다 이렇게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옷걸이 자체가 너무 좋은 옷걸이 기타 그런 거죠. 네. 네. 저는 텔레 울렁증 잡는 텔레 드리겠습니다. 네. 텔레 울렁증이 이걸 치면은 뭐 있을 수가 없겠어요. 네. 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통기타 울렁증 정도 통기타. 아, 소리가 참 독특하면서도 듣던 소리네요. 안정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가벼워서. 점수 0.5점 차지. 자자. 어때요? 점수 있으면 7.5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185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주 준수한 점수를 받아갔다라는 건 그만큼 퀄리티가 기대만큼 나아졌다는 얘기죠. 브래드 페이즐리 로드 원 텔레캐스터 괜찮네요. 아주. 그 네. 이번에 스페인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서반어를 좀 공부해갖고. 백 좀 바꾸라 그래. 백 좀 멕시코에 전화해가지고 옵션 상황으로 주든지. 그렇군요. 뭐 이거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받게 이렇게 좀 네. 해야지. 이 아름다운 기타가 저게 웬 말이냐. 맥펜백이 저게 뭡니까 저게. 네 한번 네. 제가 예, 네. 할 줄 아는 말은 계산서 달란 말밖에 없지만 네. 제가 최대한 그걸 백으로 바꿔요. 네, 맥펜에 전화해서 네. 계산서만 제가 백으로 바꾼 다음에 백을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관광 서바나어를 통해서 네. 네. 맥펜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 폰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그것도 되죠. 백을 좀 바꿔주십시오.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보죠. 네. 네. 백이 바뀌었네요. 뭐 이렇게 자, 가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어 스페니쉬 스페인어 네 해놓고 가방을 바꿔주십시오. 네. 가방이 이게 뭡니까? 나오나요? ¿Qué es esto? 자, 다시. 네. 가방을 바꿔 주십시오. 가방을 바꿔 주십시오. Cambie usted la bolsa. Cambie usted la bolsa. 예. 잘 들으셨죠? 좋다 이거. Cambie usted la bolsa, por favor.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가방을 바꿔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몰라요. 이게 약간 오역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로드온 델레캐스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놀라운 가격대의 제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팀빌트 시리즈인데 네. 팀빌트 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냥 오랜만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네.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좋네요. 네, 오랜만에 비싼 팬더 한번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